어쨌든 맞아. 영상이 나온 다음에 연락 많이 왔을 것 같거든. 되게 많이 왔어. 그러니까 나도 모르잖아. 뭘 물어보면 내가 어떻게 대답을 해. 특히 바이오 종목을 얘기를 많이 해. 나는 하필 바이오를 안 사는데. 아, 나 슬픈 거야. 아, 나는 모르겠어. 나한테 물어보지 좀 않았으면 좋겠어. 미안해가지고. 그런 얘기를 하니까 갑자기 그 생각이 났어. 근데 형이 얘기한 게 아까 종목에 대한 이제 깊이가 엄청 깊게 조사를 하면은 조금 더 이제 낫다라고 막 얘기를 했잖아. 근데 그게 그 깊이가 나은 것도 있고, 형이 아까 얘기했을 때 만약에 섹터별로도 여러 섹터를 만약에 내가 조사를 진짜 많이 하면 내가 갖고 있는 포지션이 만약에 흔들릴 때 좀 더 그 포지션을 정리할 때나 그런 게 좀 더 초연해져, 자세가. 그치? 그러니까 이 종목 말고도 어쨌든 내가 조사한 종목이 많이 있으니까. 나는 주식한 지 오래됐잖아. 그래서 보통 어느 종목의 이름을 들으면 그 종목이 어떤 회사인지 정도는 알잖아. 그리고 뭐 업종을 보면 어느 이슈로 오르고 내리겠다라는 그 데이터가 있으니까 그 데이터로 깔고 거래하는 거랑 그 데이터 없이 이 회사를 그냥 호가창에 등락만으로 거래하는 거랑 조금 차이가 있다. 이게 엄청난 차이를 만들진 않지만 결국 그 인내심을 갖게 되는데 그 역할을 해주는 거지. 그래서 이런 말 있잖아. 주식도 암기 과목이란 말이 있잖아. 그 말이 정말 맞는 것 같아. 주식도 암기 과목 같아. 그거는 기본이지. 그래서 경험자가 유리하다는 게 그런 내용이고, 왜냐면 자연스럽게 시장 안에 있으면 많이 알게 되고 데이터가 깔려 있으니까. 그러면 그거를 그나마 초심자가 해킹할 수 있는 방법은 그 전날 이슈에 대해서 확실히 조사를 하고 각 종목마다 깊이 조사를 하고 다방면으로도 여러 섹터를 조사해서 들어가는 게 그나마 할 수 있다라는 거야? 그치. 그러려면 뉴스를 많이 봐야 되고 그 뉴스에 뜨는 종목들을 결국 다음날 좌지우지 하기 때문에 그 수급을 만드는 건 결국 뉴스잖아. 우기투가 뭐 비트코인 100나 오르도 뉴스가 안 나면 모르잖아 사람들은. 그런 거지. 결국 그 뉴스를 얼마나 많이 시간을 썼느냐, 그랬을 때 다음날 종목을 발굴하기 더 쉽다. 근데 이제 그 안에서 어떻게 내가 거래하는지는 이제 조금 기술적 차이가 있겠지 사람마다. 이제 그게 본인의 역량인 거고, 이전에는 기본으로 다 해야 되는 거고. 근데 보통 거래를 잘하는 사람들은 다 그 앞에 거는 다 하고 뒤에 것도 뛰어난 경우가 많지.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공부가 조금 필요하지 않나. 단순히 오늘 HTS 오래 볼 수 있다는 것 말고 그 전에 작업이 더 중요한데, 좀 그런 거에 대한 집중을 해보면 더 낫겠지만 결국 안 들을 거야. 그러면 만약에 난 주식을 안 하니까 내가 그 방법대로 한다고 해. 먼저 뉴스를 봤어. 검색 기능들이 있을 거 아니야. 검색 포털에서 한번 일단 가볍게 쳐볼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어디 어디를 많이 이용해. 그러니까 검색으로만 다 알아봐? 증권사 리포트도 보면 되고. 그냥 뭐 당연히 경제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경제란에 들어가서 이제 뭐 그 중에서도 증권으로 나눠지는 파트가 있는데 그 분야의 파트에 나오는 뉴스들을 쭉 보는 거지. 노이즈도 많지만 그 중에서 이제 선별할 수 있어야 되지. 그것도 이제 능력이고. 그게 사실 요즘에는 제일 중요한 능력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지. 맞는 건강한 정보를. 건강한 저는... 뉴스를 필터링하는 법. 그런 것들. 그래서 생각보다 다방면으로 갖춰야 되는 능력들이 조금 있다. 그 안에는 뭐 인격적인 부분도 있고 기술적인 부분도 있고 따로 공부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다 그게 통합적으로 이루어져서 하나의 완성되는 성공하는 거래를 할 수 있게 만드는. 그래가지고 뭔가 요렇게 해라 라고 완벽하게 얘기할 수 없는 게, 물론 옆에 맨날 붙여 앉혀놓고 이렇게만 해 하면은 어느 정도 잘 하게 되겠지. 근데 또 내가 옆에 없으면 본인의 본성이 드러나고 이제 그러면서 거래가 다시 꼬이는 거 나는 몇 번 경험해서 그걸 본인이 혼자 컨트롤할 수 있는 능력이 돼야 된다. 그러나 이 사람이 아직도 그걸 할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확신이 없어. 형이 생각하기엔 방금 얘기한 것들 중에 나는 이건 확실히 갖고 있는 것 같아. 근데 이거는 잘 모르겠어. 이런 것들이 있어. 뭐 그냥 나의 장단점에 대해서 말하는 거야? 그치. 장점은 뭔거 같아? 장점? 트레이딩을 하면서. 모르겠는데. 내 장점? 내 장점이 뭐가 있어? 아 모르겠어. 그래서 거래하면서 뭔가 내가 이런 부분은 조금 잘하는 것 같다. 그러게 아직 경험이 부족한 것 같아. 그치. 그래도 노력은 하는 것 같아. 내가 뭐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진 않지만 적어도 형은 리서치를 하고 전날에 당일에 그렇게 막 불나방처럼 이것저것 오늘은 따라다녔지만 평소에는 그래도 이미 다 정해놓고 들어가니까 내 멘탈이지 않을까. 그래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 화났어? 어? 화났어? 아 이제 화가 좀 이제 나네. 사실 그 장 끝날 때까지만 해도 그냥 그랬어. 뭐 씨발
이럴 수도 있지. 어, 이럴 수도 있지. 어. 나라고 뭐 내가 진짜 재능이 있는 사람이 아닌데 이렇게 한번 깎을 때도 있는 거지 라고 그러고 말하는데 좀 한두 모금 마시니까 좀 올라오네. 아니 내 장점? 나 장점? 그러니까 나도 이제 거래를 하면서 그런 생각 되게 많았어. 내 장점은 뭘까? 근데 정말 명확하게 얘기는 뭐 못하겠는데 그냥 사실 모르겠다. 단점 투성이여가지고 모르겠어.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수익을 냈던 그 기간 동안에 그대로 다시 정말 마인드 컨트롤을 하고 그대로 적용을 했을 때 한 번 더 정말 그런 수익을 다시 본다면 그때는 내가 자신 있게 야 난 이건 진짜 자신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겠는데 한 번 잠깐 그랬던 거니까 그때 그 경험을 막 지금 영웅담처럼 이렇게 얘기하지 못하고 영웅이었죠? 잠깐 그 개미들의 희망이었어. 내가 이 10만 구독자들의 잠깐 이런 그런 그랬었나? 회사원들의 희망이었던 것 같은데 꺾는 거 아닌가 모르겠네. 그래도 형이 그런 얘기 많이 하더라고. 항상 손실이 크게 나도 그래도 자기 문제점을 일단 정확히 아는 것 같더라고. 약간 나도 그건 아는 것 같아. 어 내가 그때 페이스랑 달랐어. 오늘 이게 내 실수였어. 이게 맞아. 실수였어. 근데 그게 몇 주 계속 보니까 결국 이게 몇 년째 가지 않을까라는 걱정은 좀 되는데 나는 최소한 그건 하지 않아. 무슨 탓은 하진 않은 것 같아. 대역 탓, 외국인 탓. 그냥 내가 정말 잘못한 거지 그런 탓까지는 안 하. 그냥 뭐 우스갯소리로 뭐 일루미나티가 지금 나 감시 중이라고 내가 술 많이 마셨네. 우스갯소리로만 그러고 뭐 누구 탓을 할 수가 없잖아. 본인 책임이잖아. 그치, 모두 그치. 본인 책임이니까 그거는 내가 막 너한테 전화해가지고 야 씨 너가 전화 안 받아가지고 내가 못 물어봐서 손실났잖아 어떡하냐 이러진 않잖아. 그치. 물론 그래서도 안 되는 거지. 그런 면에서는 되게 뭐 성장 가능성 있는 부분이지. 그래도 한때 영웅이었는데 아, 뭐 그 3일천원 가 진짜 그 이후로 연락 좀 왔었어? 사람들한테? 아니 사실 오늘 나도 많이 잃었는데 내 친구들한테 잃은 거 얘기 안 했지 아직. 그 질문이 뭐였지? 연락이 안 왔냐고? 아니 어쨌든 뭐였지? 영상이 나온 다음에 연락 많이 왔을 것 같거든. 어 되게 많이 왔어. 그러니까 나도 모르잖아. 뭘 물어보면 내가 어떻게 대답을 해줘. 솔직히 야, 나도 얘한테 물으면 얘도 구체적으로 말 안 해주지. 어차피 자기 선택이니까. 야 얘도 10년을 이렇게 썩어낸데 대답을 안 해주는데 내가 뭐 그때 야 이거 어때? 뉴스 보내면서 이거 보고 투자하려고 하는데 어때? 근데 나는 그건 있거든. 뉴스 보고는 투자를 안 하거든. 그냥 시황이나 업종의 수급 그런 거 상태를 보지. 그리고 요새 그 얘기를 진짜 많이 해. 특히 바이오 종목을 얘기를 많이 해. 나는 하필 바이오를 안 사는데 표정 나랑 슬픈 거야. 아 나도 모르겠어. 나한테 물어보지 좀 않았으면 좋겠어. 미안해가지고 나도 이번 달에 많이 잃었다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지. 나도 이번 달에 뭐 몇 백만 원씩 잃고 있다. 나한테 물어보면 안 된다. 미치게 이러고 있지. 내가 뭐라고. 반도체 물어봐도 돼? 아 사실 그래서 손 뗀 지 오래됐어 반도체. 제지 건드는 거 보고 반도체 손 뗀 지 오래됐지. 요즘 재밌게 보고 있는 업종이 있어. 요새? 그 뭐 꽂히는 거 있을 거 아니야? 꽂히는 거? 그래서 건설주 좀 이제 건설? 그러니까 사실 건설주로 이번 달 초에 손절을 많이 했는데 나는 정말 너무 단기적으로만 보고 해서 그렇지 끌고 가면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왜 웃어? 아니 재밌어. 나 무시하는 거야? 아니 아 너의 의견을 말해주든지. 아니야 그렇게는 날 조롱하는 거. 아 뭐 조롱해 내가 조롱을 하지 없어. 맨날 이런 식으로만 하고 그럼 이게... 내가 기가 죽어서 얘기 못한다고. 근데 이거 조롱 맞아. 맞잖아. 맞지. 난 알지. 섭외했어 여기. 상승을 할만한 종목이라고 생각했고 종목보다도 우리나라 그 가사 여기서 아니 근데 한번 얘기해봐. 형의 이제 그 시나리오를 한번 얘기해봐. 시나리오 없어. 그냥 단순 수급. 우량주를 했을 때 기관 투자자랑 외국인 투자자 수급이 계속 이어지더라고. 갑자기 꽂혔어. 뭐 내가 여러 분야를 아는 게 아니니까. 아니 그 현대자동차 계속 가지고 있어? 현대차? 어 갖고 있지. 아 그래? 어 조금 정리하고 조금 들고 있고. 아 맞아 나 이것도 있어. 누가 샀다고 따라 사진 않아. 그건 확실히 있어. 맞아 권조가 있잖아. 어 X때도 내가 내 선택으로 X때는 거지 뭐 얘가 그걸 샀잖아. 그럼 그거 따라 사진 않아. 옛날에 한 번 그거 사봤다. 하나 솔루션. 하나 솔루션 되기 전에 한캐. 하나 케미칼 때 아직도 기억나는 게 초고점에 꼭지점에서 샀어. 그러니까 그게 한 2-3% 물렸었는데 어쨌든 올라와가지고 1%가 수익을 먹고 팔았는데 그때는 그 추세라는 거에 대한 개념이 없었지. 그러니까 그치. 파니까 계속 올라가는 거야. 한 10몇 %가 더 올라가더라고. 그때 한번 그렇게 따라 샀었지.
나도 형이 삼성 SDI 얘기해줘서 어 쟤는 나 내 덕 좀 봤어. 아직까지 들고 있었어야지. 그때 103% 수익 났나? 어 103%? 아 제가 산다 그랬으면 내가 막 장난으로 얘기했을 텐데 쟤네 아버지가 이제 주식에 아 그 얘기 왜 하냐고 이제 하고 싶다 그래갖고 종목을 나한테 받아오라 그랬나 봐. 아니 많다니까. 야 걔는 뭐 샀냐 물어보는 사람 진짜 많아. 요즘 내 주변에 뿌라치가 너무 많아. 어, 근데 나는 솔직히 이런 걸 물어보는 거 좀 약간 아무리 친구 사이지만 안 된다고 생각을 해서 안 물어보잖아. 그냥 주식에 대한 궁금한 걸 물어보지. 나는 종목을 선정해서 갔어. 어 저게는 그치? 어 그래? 저게 딱 골랐어. 이거야 저거야. 근데 그 두 중에서만 골랐지. 어 그리고 나는 원래 안 물어보니까. 맞아 맞아. 나 원래 주식을 하니까. 자네가 주식 안 하니까. 어 근데 이제 아버지를 팔아? 자식이 누군지 아버지 없어가지고 아, 그리고 근데 형이 동진 세미캠 어. 후땡이랑 동진땡 동진땡 후땡 댁에서 그것도 나 60몇 프로 급여 샀었어? 어, 쟤 댁 그래도 샀었어. 아 굉장히 훌륭한 회사야 진짜. 엄청 우량 회사야. 나 진짜 거기 회장님한테 죄송해. 회장님을 믿지 못하고 파한 거에 대해서 아직도 괜히 죄송해. 근데 대표님한테 인천에 가면 동진세미캠 본사 되게 크게 엄청 커. 아 그래? 건물 하나 진짜 으리으리해. 지나갈 때마다 이제 그 동진세미캠 그 간판 보면 미안해 시련해지고 바 쳐다보지도 못했어. 그게 죽인 거 같더라. 그때도 그 추세라는 거를 그 개념만 알고 있었으면은 그 내가 물린 구간까지 왔을 어. 때 던지는 게 아니고 좀 더 장세를 파악하고 홀딩했을 텐데 샷건을 치게 됐네. 남자 한 번 연쳤을 때 내가 오던 형이 오던 뭐 보자고. 그냥 나 자신과의 싸움을 할 테니까 돈이나 좀 빌려줘봐. 볼 때마다 돈 빌려줘. 이수 땡겨도 많이 안 땡겨진다. 예수금이 줄어가지고 잠깐 빌려줘. 우리한테 생선을 맡겨야지. 조각꾼 다 됐는데 지금 조각꾼을 하니 투자자한테 가장 저급한 말을 쓰고 있어. 요즘도 돈 땄다 나 급해서 쓰나? 무슨 소리야. 아. 그 땄다고 표현하는 그거 있잖아. 아 그렇게 표현 안 하지. 나 오늘 저급하게 20만 땄어. 아, 이제 그런 얘기 옛날에 했잖아. 되게 싫어해. 나 그거 되게 싫어해. 그 표현 진짜 안 좋아해. 하우스도 아니야? 어? 투자금 회수했다 그러지. 많이 막혔네. 야 너 돈 땄다 미쳤어? 아 그런 볼만 진짜 하지마. 아, 정말 불쾌할라 그래. 돈 꼬랐다. 돈 꼬랐네 시장 진짜. 아 못 갈 줄 알았네. 그럼 또 다음 주 지나서 연말에 한번 뭐 또 찍을 수 있겠네. 근데 크리스마스 라이브 되나? 산타 분장해도 돼. 루돌프 코 끼고 찐텐으로 술 마시면서 돼 안 돼? 안 돼. 그래서 어쨌든 그 뭐야 정말 그 마인드 컨트롤 그게 1순위 같아. 맞아. 네가 진짜 대단해. 취했나 보네. 했던 얘기 또 하네. 어 내가 뭐 취했어. 요약을 하는 거지. 아 이거 찍는 동안 취했어. 해야 되니까 이제 찍는 동안 취했어. 자세 봐. 취했잖아. 너무 건방졌나? 끊어야 되니까 요약을 하는 거지. 어쨌든 그래. 또 안녕 이거 해야 돼? 오늘 뭐 본인 방식대로 뭐 새로운 거 없을까? 이런 거? 웃는 자가 인류다. 아 그래 오늘 인사는 미쳤다 미쳤어. 힘들 때 웃는 자가 인류다 이렇게 하는 거. 그러면 여러분 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힘들 때 웃는 자가 인류다. 500을 빌려주면은 내가 올해 이제 남은 거래일 동안 손실이 안 나고 수익을 보잖아. 그러면 다시 500을 그대로 돌려주는데 내가 손실이 나가지고 그러면 주식을 접을게. 아 접는다고? 어, 접을게. 그럼 나는 500 못 판 거. 아 갚지. 저 갚지. 근데 형이 주식 그만둬서 우리가 뭐가 있겠냐. 그러니까 너네가 왜 이득을 나한테 바라는데. 너네도 그것도 참 잘못했어. 맨날 컨텐츠 떨어졌다고. 모르시고 주식 쥐뿔도 모르는 사람 안 쳐다가 벌면은 벌었다고 와서 악수하지. 꼴면 꼴았다고 와가지고 위로도 아니고 뭐. 그래 이렇게 같이 구독자들이랑 나누는 거야. 슬프면 그래. 나누면 반이 되잖아. 아 거의 안 슬프지 그러면. 아 그치. 10만으로 나누면은 거의 안 슬프지. 행복하네? 그래 행복이지. 어, 거의 뭐 타격이 없는데. 그렇게 생각하니까 이렇게 슬픔을 10만으로 나누니까 표정 찐텐이네. 아 이게 안 슬프네. 자주 일어야겠어. 다행이네. 자주 공유해야겠어.